높은 점프에 이은 강력한 스매싱. 빠른 발에 이은 안정적인 리시브.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두 선수. 전주 성심여고 배드민턴 자매 김유정, 김소정 선수입니다. 작년에 성적을 3등이라는 성적을 냈는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지금 연습 중이고 그리고 그에 맞게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동생 김소정 선수는 전국체전에 올해 첫 출전입니다.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어느 부분에서 기대도 되는데 이전 시합에서 좋은 성적 거둬서 더 좋은 성적 한번 체전에서 내보고 싶어요. 체격 좋은 남자 선수와 맞붙어도 기술과 노련함을 갖춘 대학 선수와 맞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는 실력. 두 자매의 선전으로 올해 성심여고 배드민턴부는 단체전에서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선수단을 이끄는 이는 다름 아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코치입니다. 유정, 소정 자매 엄마이기도 합니다. 부상을 안 당하고 체전에 가서 상위권 입상이 저희가 지금 목표인데 그 입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매의 언니는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아빠 역시 전직 배드민턴 선수로 그야말로 배드민턴 가족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언니 유정 선수는 복식으로, 동생 소정 선수는 단식과 복식으로 메달권을 노립니다. 부담 많이 돼요. 엄마도 잘했고 그다음에 언니도 잘하다 보니까 그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엄마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엄마가 조금 너무 잘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매는 오늘도 라켓을 잡고 코트 위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합니다. 엄마, 우리도 메달 따올게. 화이팅! TV 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